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책에서 이제 챕터 1,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제가 하는 이 방식이 뭐가 다르냐면은 보통은 악보부터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본질은 소리라고 했죠. 우리가 입으로 노래 부를 때는요, 여러분 다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이거 악기로 대입을 하면 되게 신기한 건데 뭐냐면은 모르는 노래도 웬간한 노래도 그냥 들으면은 한두 번 들으면 입으로 따라 불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음악을 한두 번 듣고서 여기서 친다. 그럼, 오, 대단하네, 천재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뭐냐면, 악기는요, 우리 몸에도 악기가, 이 악기가 뭐냐면은 목소리죠. 이 입으로 부를 수 있는 거를 여기서 할수 있게 되는 거가 악기 연주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뭐, 조 바꾸는 거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을 이렇게. 이게 조 바뀌어서, 원래 이건데. 우리는 목소리는 조 바꿔서도 막 하잖아요. 그런데 피아노에서 뭐 악기로 조 바꾸는 거 되게 힘들어요. 목소리로 하는 거를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거의 반 이상이 끝난 거예요. 이 훈련을 처음부터 하는 건데 제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은 처음에 했던 거를 그럼 했다고 그냥 냅두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서 몸에 배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할줄 안다고 내가 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치는 거할줄 아네 이게 아니라 할줄 아는 거하고 몸에 배는 거랑 다릅니다. 제가 뭐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영어도 여러분들 뭐 미국 사람이 와갖고 막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죠. 근데 그거를 까서 이렇게 뭐 글자로 적으면 다 아는 단어예요. 아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한번 보고서 생각을 해. 아 이게 그거구나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걸 이렇게 알아들으시죠? 이게 보면 한국어는 여러분들이 하실 때 듣거나 말할 때 생각을 안 해요. 별 생각을 안 해요. 몸에 배 있기 때문에 그냥 막 한국어 들러오면은 생각 안 해도 저게 무슨 뜻인지 알아. 내가 말을 하려고 의지만 발동을 하면은 심지어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뭐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막 이런 경우도 있죠. 의지만 발동하려면 하면은 생각 안 해도 팍 튀어나와, 이게 말이. 이 정도가 돼야 악기 연주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은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신 거는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시켜보면은 안 하시려는 분들이 막, 아, 내가 지금 못해서 좀 잘하게 되면 할게요. 아니, 시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잘해요? 무조건 시도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해봐. 아, 하면 이걸 쳐봐요. 아니죠? 아, 이거는 다르죠? 이 음을 찾아는, 아, 이게 약간 이 사이에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랭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첫 음을 뭐냐 내가 아 해보세요. 아 하면은 쳐요. 아 이거 아니죠. 아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하면은 어떤 게 높은지 낮은지 요 소리인데 실제 소리는 원래 제 목소리 남자이기 때문에 여기요. 아 요렇게 하시든 한 옥타브로 하시든 뭐냐면은 이 소리하고 내 소리하고 어떤 게 높은지 어떤 게 낮은지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고 찾는 거예요. 찾다 보면 옥타브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약간 여기서 그냥 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피치가 반음과 반음 사이도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이거를 그냥 비슷하면 그냥 대충 맞추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이것처럼 근데 이거를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내가 목소리를 내면은 여기 치면 이 소리를 쫓아가거든요. 이 소리를 따라가지 않게. 요 소리죠? 요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이게 절대음감하고는 좀 달라요. 절대음감하고. 뭐 저도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일부러 또딴 데를 쳐보려고는 하는데 저는 이렇게 몸에 배에 있으니까 절대음감은요 음을 외운 거예요. 그래서 피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아까 전에 이 사이에도 공간이 있다 그랬죠? 근데 피아노 건반 이거하고 이거 좀더 올리면은 이 음도 아니고 이 음도 아닌 음이 있어요. 그때 대충 비슷한 데를 맞추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음씩 하면은,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아, 했어요. 이 다음에, 아, 아, 하면 요 간격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위를 갔죠? 아, 아, 이런 식으로. 이거 원래는 이게, 아, 하면은, 이거를,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아, 아, 했는데, 이건 낮은 거죠? 낮고 높은 거를 먼저 익숙하게 하시면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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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이거 아니죠? 아, 이음이 맞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훈련을 계속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암만 보여드려도 여러분들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단순 노가다예요. 계속 이 훈련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하면 아, 이런 식으로 입으로 부르는 거를 바로바로 따라서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재즈 즉흥 연주 같은 막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흥얼흥얼 하는 건 다예요. 이런 식으로 흥얼거리는 잘하는데 저는 입으로 부는 거 치잖아요. 흥얼거리면서 하는 분들은 다 시키면 다 해요. 안 해서 못 하는 거지 하면 다 하는데 요거를 내가 입으로 부를 수 있는 거를 칠 수 있다. 그러면은 반 이상이 끝난 거예요. 이거를 한음 하나씩 먼저 훈련하는 걸 하세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할게 됐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